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블리자드에서 오버워치2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코타쿠라는 사이트의 한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서 그 외에도 또 다른 오버워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코타쿠라는 사이트는요, 미국의 비디오 게임 블로그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블리자드가 2년간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FPS 게임을 개발하다가 접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디아블로4와 함께 오버워치2 개발에 전념하기 위해서다. 개발 중인 오버워치2는 PVE 중심 게임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PVE 게임은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오버워치에 나온 응징의 날과 같은 아케이드와 비슷한데 Player vs Environment, 영어 죄송합니다, 환경과 대적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움직이는 몬스터나 던전 이런 곳에서 네, 한 플레이하는 컨텐츠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탑게임 예시로 레프트 포 데드가 있겠죠. 이와 관련한 내용이 뭐 루머이긴 하지만 오버워치2를 만든다는 게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개발 중이었던 스타크래프트와 관련한 FPS 게임은 접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상태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블리자드에 공식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블리자드는 이런 비공식 프로젝트와 같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치만 네,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변동성이 커서다 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블리자드는 때가 되면 다른 게임들을 출시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 라는 어느 정도의 여지를 남긴 답변도 이렇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스타크래프트 관련 게임 개발을 접은 상태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개발 예정에 있는데 그것이 오버워치2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오버워치2가 나온다면 저로서는 되게 기대되긴 하는데, 제 개인적인 지금 오버워치를 즐기고 있는 유저로서의 바람으로라면은 아직 완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는 오버워치1부터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 블리즈콘에서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바로 오늘부터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전리품 상자 모으셔서 얻지 못한 갖고 싶은 스킨들 많이들 얻으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이거는 조금 개인적인 소식이긴 한데, 손수 레벨업을 통해서 저는 상자 1000개를 모았고요, 주말 생방송에서 1000개의 상자 중 전설이 뜨는 한 개당 1000원씩 또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컨텐츠들도 할 테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나무늘보가 손수 모은 상자 1000개에서 전설은 몇 개가 뜰까요?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무늘보는 더 다양한 컨텐츠와 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